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 뭐랄까 바야흐로 렛의 시대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원플로의 레트판을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JHS에서 시작이 되는 팩렛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하고 영향력 있는 디스토션 페달인 프로코 렛이 미시간주의 칼라마주에서 발명되었습니다. 스캇 버넴과 스티브 키럴리는 당시 구매가 가능했던 모든 디스토션 페달을 연주해보고 테스트하였으며 MXR이나 보스와 같은 주류 제품 라인에 존재하지 않는 페달을 디자인하려 하였으며 그 결과물이 바로 프로코 렛이었습니다. 너바나, 존 스코필드, 핑크 플로이드, 메탈리카, REM, 이글스, 제프백, 라디오헤드를 비롯한 모든 장르의 아티스트가 이 소박한 블랙박스의 상징적인 톤을 사용해 사운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JHS의 팩렛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프로코 렛이 기타 사운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궁극적인 찬사와 같은 제품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머플레타 및 본사이 등 JHS의 멀티모드 페달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는 팩렛은 디지털 런웨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40개의 개별 스위치를 통해 261개의 구성 요소 경로를 설계하였으며 이로 인해 9개의 전설적인 렛 사운드를 하나의 컴팩트한 페달에 담았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시면 G가 그려져 있고요. 빨간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렛 키면 A자에 이제 빨간불이 팍 들어오잖아요. 네. 그거를 또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디스토션, 이펙터의 디스토션 양을 조절합니다. 필터, 디스토션의 톤을 조절합니다. 모드 셀렉트 노브, 총 9개의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 시대별 전설적인 렛 사운드부터 렛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은 전설적인 페달 사운드, 그리고 JHS만의 철학이 담긴 모디파이 사운드까지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1번은 더 오지 V1 79년부터 83년도까지 생산됐던 레스를 기반으로 한 사운드고요. 2번은 화이트페이스 V3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생산됐던 화이트페이스 사운드를 담고 있습니다. 터보 V5 레터보 터보렛 사운드를 담고 있고요. 아니면 뭐 더티 V7이라든지 캐롤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시대별로 사운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9번이 JHS 모드라고 하고 있네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 클릿 사운드 한번 듣고 각 모드마다 사운드를 몇 개씩만 조금씩만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릿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오지 볼륨 좀 올려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로 렛 사운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좋네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원플러에서 제작됐던 레츠반 사운드를 들으면서 JHS 긴장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지지는 않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모드 화이트 페이스 좋습니다. 터보렛에서 디스토션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리지널 렛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렛츠반보다는 이 친구로 오는 게 더 유익한 선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 렛을 가운데다 이렇게 두고 양옆으로 크리미한 사운드부터 좀 더 퍼지한 사운드까지 광범위하게 쓰고 싶다 그러신다면 렛츠반으로 가시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몇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더티 렛. 랜드그라프 모드로 약간 볼륨 줄일게요. 네. 어우 힘이 넘치네 이거는. 한 저음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 이 모드 같은 경우는 월러스 오디오의 아이언호스 사운드가 좀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JHS 모드를 들어볼 텐데 일반적으로 이런 멀티 스타일의 JHS 페달들 같은 경우에 JHS 모드가 볼륨이 좀 상대적으로 작더라고요. 이 친구도 그런가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퍼지함이 더 강해졌습니다. 모드가 제일 빈티지한데요. 제일 약간 색깔이 진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하고 힘이 넘치면서 사실 저는 일본 모드에서 좀 많이 놀랬고요. 오지 모드에서도 많이 놀랬고. 오지죠? 네. 오지가 오지네요. 아, 잘 만들었네요. 진짜 잘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 저희가 어렸을 때 항상 손님들이 집에 올 때 그 종합 선물 세트 과자 세트 사오시잖아요. 그 보라색에 반짝반짝거리는 그 포장지 같은 거 까면은 뭐 고래밥도 들어있고 빼빼로 들어있고 막 여러 개가 섞여서 들어있잖아요. 들어있는데 이 친구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뭐 예를 들어 뭐 프링글스 아홉 가지 맛이 한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듯한 그러니까 렛에 기반한 이 다양한 사운드들이 이 하나의 컴팩트한 사이즈에 들어가 있고 이 저희가 모든 모드를 다 들려드리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들어본 모드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멋지고 양질의 사운드.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제 렛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강력하고 좀 힘있는 디스토션을 찾으셨던
현지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하네요. 진짜 놀랍게도 많이 놀랍고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JHS 사장님이 좀 사실 좀 또 멋있기도 멋있는데 좀 또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JHS 사장님 그 유튜브 보면은 재밌는 게 자기 회사 제품 맞아요. 리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뭐 보스에서 뭐 나오면은 뭐 쳐보고 어 좋네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빈티지하고 그 복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색깔을 입힐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또 대표적인 그런 페달인 것 같고 JHS가 우리한테 굉장히 대중적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들이 한 번씩은 좀 흔한 페달이지 않나라고 착각을 하긴 하는데 JHS 페달은 확실히 좋은 브랜드 회사고 정말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사운드 좋아하시는 분은 이번에 이건 제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JHS가 드라이브 뭐 마샬 계열도 워낙 잘 만드는 회사긴 하지만은 이 머프 쪽과 이 렛 쪽은 정말로 이 끝을 보여주는 브랜드다.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이 이 팩터를 가지고 있는 수량은 아마 전 세계에서 앞으로 세는 게 훨씬 빠른 탑 10 안에 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 팩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어저께 JH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직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이 스태프들 사진들을 쫙 걸어놨는데 저는 한 8명 정도 나오고 끝나겠지 내려갔는데 계속 나와요. 생각보다 규모가 있는 브랜드였다라는 생각을 어저께 다시 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이펙트였고요. 이 원플러의 이 레츠방과 이 JHS의 팩렛, 이 렛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연주자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이 팩렛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모든 걸 다 넣어놨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진짜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고 단연 렛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좋은 소리가 나는 아홉 가지의 페달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아홉 개 페달을 한 가격에 사시는 겁니다. 그냥 이건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건 그냥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랩. 아마 여기서 이 이름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가져보고요. 이 양질의 그리고 이 시대를 아우르는 아홉 가지 사운드를 하나의 이펙터에 그리고 굉장히 간편하게 사운드를 변경하면서 쓸 수 있는 멋진 페달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5 이 저희는 약간 원플러보다 둘 다 네. 0.5점씩 네. 많이 줬습니다. 선택은 어차피 시청자분들의 몫이니까요.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진짜 매력적인. 저는 이전에 만나봤던 그 TS9의 튜브 스크리머를 이런 식으로 만났던 본사이. 네, 맞아요. 본사이에 비해서 이 친구가 조금은 더 완성도가 높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신제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저희 마음도 조금 더 가벼워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